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정시 특강을 준비하는 걸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기초 디자인 그림은 조금 학원에서 그릴 시간이 없어서 올파스텔 그림을 요번에도 한번 그려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고 해가지고 원래는 솔방울이랑 이것저것 그리려 했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디자인을 그릴 시간이 학원에서 없어가지고, 역시나 이제 크리스마스는 또 나홀로 집에 보면서 집에 있는 게 국룰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서 밖에서 보내는 것보단 집에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나홀로 집에 캐빈을 연기한 맥컬리 컬킨을 그려봤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다 써가지고 집에 있는 노란색 마스킹 테이프로 좀 고정을 하고 작업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올 파스텔 흰색으로 베이스를 깔고 살구색깔 옐로우 계열의 파스텔로 피부톤을 잡고, 어두워지는 부분은 연보랏빛과 갈색 계열로 양감을 좀 잡아주면서 그렸습니다. 깔끔한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깔끔하게 톤 처리를 하고 싶어 하시겠지만, 저는 취향상 이제 터치감을 좀 살리면서 해보려고 노력을 조금 해봤고요. 제가 이때까지 올 파스텔로 그렸던 인물들이 조금 다 선이 강하고 인상이 센 코카서스 인종이기 때문에, 물론 뭐 맥컬리 컬킨도 백인이지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 가지고 그에 비해서 조금 약하게 표현이 되어야 하기에 좀 조심스럽게 좀 진행을 해봤고요. 머리카락을 표현한 과정에서 이전에 그렸던 인물들은 머리카락이 짧거나 아니면 뻗쳐있는 헤어스타일이라서 터치감을 좀 살리면서 그리면 표현하기 용이했는데, 이번 머리카락은 부드러운 데다가 피부톤의 색조와 별 차이가 안 나는 옐로우 계열이라 가지고 표현하기에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이제 예전 드래곤볼 수채화를 그릴 때 초 사이아인 베지터의 피부톤과 머리카락의 톤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가지고 고생할 때를 조금 떠올리게 하는데, 사람이 이제 경험이 쌓이면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멀은 것 같네요. 홈 얼론을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혼자 집에 라고 번역이 되는데, 나홀로 집에라고 어감도 좋고 의미 전달도 잘 되는 제목으로 현지화를 한 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렸을 때 나홀로 집에를 정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1, 2편은 이제 맥컬리 컬킨이 연기를 하고 3편부터는 주인공이 바뀐 걸로 기억이 납니다. 바뀐 주인공도 물론 귀여웠지만 1, 2편을 모두 재미있게 봤던 저는 그렇게 정이 좀 가진 않더라고요. 이 그림은 이제 1편의 포스터 장면을 따라 그렸고요. 뭐 나홀로 집에 내용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배경이고, 크리스마스의 연휴 때 홀로 남은 케빈이 집에 침입하려는 빈집털이 범들을 막아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어린아이일 때 이제 나홀로 집에를 보면서 케빈을 괴롭히는 형 누나도 얄미웠고, 혼자 남은 케빈의 감정몰입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비 트랩을 설치해가지고 도둑들을 막아내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조금 염세적이어졌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비판적인 사고로 작품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렇다 보니까 형이 동생을 괴롭히는 건 뭐 어릴 때라면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밥도 안 먹고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여행을 떠나는 부모가 과연 정상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8살밖에 안 된 애가 도둑에게 겁도 안 먹고, 그리고 역시나 8살밖에 되지 않는 애가 침입자들의 동선이나 체형을 고려해가지고 부비트랩을 설치하고 계획하고 설치할 때까지 침입함과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는 게 가능할까? 부비트랩 설치라는 게 이게 군인들도 좀 힘들어하는 뭐 그런 것인데, 뭐 일반인 8살짜리 아이가 설치하는 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을, 의문을 조금 가지게 하는 영화라가지고요. 그리고 도둑들도 이제 맷집이 얼마나 좋은지 일반인이 맞으면 이제 죽고도 남을 그런, 어떻게 보면 고문이죠. 고문들을 버티는 것이 말이 될까? 라고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고문을 당하면 UFC 선수도 이제 그러기가 올 텐데, 그를 능가한 회복력을 보여줘가지고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택 침입을 한다고 도둑들을 빈사 상태로 만들어 버리면 과잉 방어죄로 법정에 갈 것 같은데, 같이
도둑들이랑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지만 영화 배경 자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주에 따라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거 침입을 하면 총질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나 라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이제 배경을 원래는 안 칠하려고 했는데 배경이 없으니까 조금 허전해 보여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금 내고 싶어서 케빈이 안 그래도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배경은 약간 그린 계열로 약간 초록과 붉은색의 대비가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금 나게 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칠해주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원래 했던 대로 빡빡하게 꾸덕하게 문지르진 않고 그냥 소묘하듯이 살짝살짝만 터치감만 살리면서 그렇게 재색을 조금 해줬습니다. 그리고 스웨터 자체가 붉은색이 너무 채도가 진하기 때문에 배경도 사실 채도가 저렇게 진하면은 촌스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가지 색깔을 겹쳐 칠하면서 채도는 조금 다운시키면서 명도도 살짝 어둡게 만들면서 뭐 그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마스킹 테이프 떼는 장면이고요. 막상 저 마스킹 테이프가 사실 뭐 그림이랑 잘 안 어울려가지고 다음에는 조금 마스킹 테이프를 좀 더 단순한 걸로 사가지고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건드릴 게 남아가지고 약간씩 연보랏빛이나 뭐 이런 걸 좀 추가해줬고요. 가까이서 보면은 색깔들이 그라데이션 없이 막 도드라져 보이지만 멀리서 보면은 조금 실제 인물처럼 보이게 인상파 그림들을 조금 참고해가지고 약간 그려봤습니다. 이상 나홀로 집의 케빈을 그려봤고요.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조금 더 좋은 그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erry Christmas, Mom. Merry Christmas, sweetheart.